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의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가 지나는 영호남 10개 지자체장들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자체적인 타당성 조사 용역도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에서 출발해 담양과 남원, 함양, 합천 등을 거쳐 대구에 이르는 총거리 191km의 달빛 내륙철도. 영호남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되면 연간 580만 명의 인적 교류가 이뤄지고 초광역 남부경제권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검토사업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됐지만 100대 국정과제에는 누락됐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와 대구시는 공동으로 내륙철도 건설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건설 추진협의 출범식을 우리 시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에는 그 국회에서 포럼도 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 등 달빛 내륙철도 경유지 10개 시군 지자체장들이 오늘 대구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선언문에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을 내년 국책사업에 반영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내륙철도 타당성 용역조사도 이달 안에 발주됩니다. 내륙철도 사업이 추진되면 광주역과 주변 개발도 함께 이뤄집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직접 코레일 본사를 방문해 달빛 내륙철도 사업을 감안한 광주역의 기능 강화를 건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을 앞두고 영호남 지자체들이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위해 한 목소리로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